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을 기반으로 작업하고 있는 과계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우프는 Without Frame의 약자로 프레임을 넘어선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구성된 팀이고요. 총 6명의 여성 또는 퀴어 창작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난 12월 말에 Without Frame의 볼륨 1 슬픈 구멍이라는 잡지를 내보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산 필름 카메라 되게 매혹이 되어서 그때부터 사진을 찍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떠한 상실의 경험을 겪고 마음 붙일 데가 없었는데 뭔가 필름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보는 것들이 구현된다는 거에 되게 큰 매료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진을 들기 시작했고 이걸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건 2017년 말쯤이에요. 보통 좋아해 주시는 작업은 낙원이나 그 알을 깨고 나온 싱클레어 작업 좋아해 주시는데 2020년 전후로 좀 작업에 대한 태도가 제가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좀 어떤 이상만 있고 그 안에 제가 없는 느낌의 사진을 많이 찍었다면 2020년 이후로는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되면서 여성을 떼고 나에 대해서 뭘 말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스냅으로 저의 일상에서 겪게 되는 어떤 이상한 일들을 담은 어느라는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그 시리즈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나로 출발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또래 20대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떤 사회적 현상과 맞닿아 있다는 거를 알았던 작업이어서 뭔가 그 작업으로 되게 많이 변하게 된것 같아서 제 작업 스타일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오늘 카메라에 앞에 서면서 또한번더 느낀 건데 생각보다 카메라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고 내가 확인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담긴다는 것이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피사체와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싫다는 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게 저의 최소한의 선인 것 같아요. 유토피아를 만들 당시에 그때 사진계 성폭력이 되게 커다랗게 대두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작은 소리를 찾는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걸 SNS에 올렸더니 비슷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랑 우리가 좀 하나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모이면 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같이 모여서 만들었던 게 유토피아고 우프는 약간 방향성이 달라요. 저희가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사실 되게 다른 사진들을 찍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멀리서 보면 그냥 여성, 청춘 작가의 멜랑콜리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른 서사를 가지고 있고 또다 다른 뭔가 슬픔이나 더러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얘기가 납작하게 소비가 될까 의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걸좀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냥 안 되면 우리가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만들게 된 팀이에요. 최근에 사람들이 되게 슬픔에 대해서 말하는 걸 꺼린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슬픔을 시작으로 건강해져야만 하고 슬퍼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기획자인 친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꼭 건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슬픔을 좀더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왜 슬프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못할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에 대해서, 구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해서 시작된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조금 저를 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중에서도 되게 셀프 포트레이트가 많은데 제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왔던 지점이 어떤 섹슈얼리티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나도 그 욕망을 가지고 있고 계속 나를 찍게 되고 내 몸을 들여다보게 되고 또내 몸과 비슷한 것들을 계속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사진을 더잘 찍고 싶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좀더잘 찍고 싶고 이 분야를 조금
아, 이젠 알겠다 싶은 순간이 오면 이걸 잘 가지고 다른 여러 분야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사진 작업자뿐만이 아니라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작업자가 되고 싶네요.